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똑똑 부동산 레이첼 킴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편은 우리 샤트얼렌즈 55세 이상. 네, 샤트얼렌에 있는 네. 55세 액티브 어덜트 홈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단지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근데 좀 시끄럽네. 네, 여기 잔디 관리가 포함이거든요. 저희가 얼마요? 309불. 네, 309불이면은 네. 잔디 관리, 쓰레기 픽업, 뭐. 수영장, 클럽하우스, 뭐. 수영장, 인도어, 아웃도어, 뭐 피크보 이런 거 다 여기 이제 단지 너무 잘 조성되어 있는 거를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네. 열심히 저렇게 잔디 관리 해드려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오늘 볼 집이죠, 이게. 네, 여기는 플로어플랜이 8개가 있는데요. 네. 모델하우스 4개 중에 여기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 사이즈가 한 중간 정도 돼요. 여기 플로어플랜 있는 거. 네. 썸머우드 1860입니다. 사이즈. 들어가서 보실까요? 네. 들어오시면 포함해요. 여기 넓게 빼 있죠. 복도식이긴 한데 넓어서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55세 액티브 어덜트 들어오면 항상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방. 세컨더리 베드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그냥 방이에요. 작은 방인데 여기 벽 꾸며져 있는 거는 기본이 아닙니다. 옵션 추가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창틀 여기 넣어놨네요. 이건 기본 아니고 창틀류 포함입니다. 윈도우 케이징 이거 하는 거 이제 플로어플랜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1700불 정도 하면은 모든 방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요거는 네 옵션입니다. 요거는 그 위치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제 손님 지으신 그 플로어플랜은 앞에는 틀이 들어가고 뒤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실 때, 집 지으실 때 그 디자인 센터나 에이전트하고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풀베스가 있어요. 여기 풀베스 여기 방에서 쓰시거나 이제 손님 같이 사용하시면 되시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세컨더리 베드룸이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또 옵션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가 원래 플렉스룸이나 오피스나 쓰실 수 있으신 건데 밖에 이제 복도 나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벽을 막고 여기 방 문을 하면서 방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벽이잖아요. 액자를 멋있는 액자를 달아놨네요. 네.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플렉스 룸으로 오피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 벽을 막고 저기 이제 방을 애들을 한 거예요. 여기 잠깐 오세요. 여기 이제 런드리룸이 있습니다. 이 플로어플랜은 런드리룸이 꽤 넓어요. 꽤 넓어서 이제 세탁기 넣어놓으시고 여기 세컨더리 그 냉장고 넣어놓으셔도 될 만큼 되게 공간이 좋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도 있어요. 여기 런드리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가라지 있습니다. 차고 여기는 이제 축하 가라지인데요. 저 안쪽으로 깊이 또 수납할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원하시면 되게 좋다. 네. 사모님 항상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하시면 이것도 이제 막고 이제 방으로도 꾸미실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다른 편에서 보여드렸어요. 설명해드렸어요, 제가. 네. 네, 이제 또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오픈 플로어 플랜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거실. 이 벽도 느낌 좋다. 이건. 벽도 느낌 좋지만 옵션입니다.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은 그냥 벽. 그냥 벽이고요. 벽지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진짜 돌로 진짜 해놨더라고요. 네. 잘 꾸며놨죠. 만약에 원하시면 이사하시고, 컨트랙터 부르셔가지고, 이런 거 아이디어 아셨다가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창문. 괜찮죠.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네 개가 기본인지 아니면 추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개 추가하시는 거는 2개 추가하시는 거 650불이에요. 요 플로어플랜에는 제가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크라운 몰딩 천장에 크라운 몰딩도 말씀드렸죠. 여기 안방이랑
거실이랑 1층에 크라운 몰딩 들어가시는 거 플로어 플랜마다 가격은 좀 다르지만 3,5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베이스보드. 아, 베이스보드도 요거 추가하시는 거예요. 베이스보드는 가격이 요것도 이제 집 사이즈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640불, 600불에서 한 700불 정도 생각하시면 1층에 베이스보드 저거 다 다루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없어요. 네. 여기 주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주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캐비넷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담 사이즈로 괜찮고 요거 올리시는 거 저한테 너무 높아요. 여기 높이시는 것도 추가로 가능하세요. 그리고 기본은 여기 두 개짜리고요. 네. 아니면 요 하나짜리로 고르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빵싱크로 고르실 수도 있으십니다. 캐비넷도 종류가 이제 디자인 센터 가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 레벨에는 뭐 흰색은 없더라고요. 나무 색깔이나 그런 거 있고 레벨 2로 올라가시면서부터 흰색이랑 있으시니까 그런 거 이제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후드 그냥 기본 후드 아니고 이렇게 캐비넷으로 커버되어 있는 후드 하시면은 요것도 플로어 플랜마다 캐비넷 이제 몇 개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5,000불 정도 추가하시는 거고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후드 하시면 8,0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여기 이제 더블 오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팬트리 보여드릴게요. 팬트리. 그러면 여기 이제 다이닝 에어리아입니다. 여기 창문이 여기 나 있고 인테리어로 요 거울 붙여놓은 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조금 더 넓고 더 밝아 보이죠. 창문이 반사가 돼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 하셨다가 집에 이제 집 구입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스크린드 페리오 해놨어요. 스크린 폴치 요거 18,700불 정도 하시면은 스크린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없으시면 그냥 폴치가 되는 거죠. 추가하시고 좀 벌레 좀 덜 들어오게끔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천장에 바닥이 있네. 플립됐대요. 네, 여기 이제 트레이실링도 옵션이라고 제가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트레이실링 넣으시는 거는 한 1,1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 나무 붙이는 거는 기본 아닙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프리와이어는 돼요. 라이시랑 그 팬. 근데 네. 팬은 추가로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캔라이 넣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이제 추가 옵션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네.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방마다 칼펫이에요. 마루가 아니고 방방마다. 그런데 그거 추가하시는 거가 방 3개 정도 이제 하드우드로 넣으신다고 하시면 한 12,000불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칼펫 빼고 네. 3개 정도 우드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우드도 하드우드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LVP라고 네. 그 하드우드 그걸로 했을 때 한 12,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더블 베니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욕조를 안 넣었죠. 기본이 욕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샤워 부스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이 달려 있어서 토일렛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리넨 클라젯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서요. 여기 클라젯. 여기 안에까지, 여기 안에까지 있어요.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썸머우드라는 모델 플로어 플랜이고요. 네. 네, 그 사이즈는 1860 스퀘어핏이고 가격은 스타팅 프라이스는 517,990불부터 시작입니다. 강조해드리지만 스타팅 프라이스예요. 옵션 추가 하나도 안 됐을 때예요. 여기에 이제 라프리미엄 붙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 붙이셔야 되고 이제 또 뭐 디자인 센터에서 이것저것 또 추가하셔야 되는 게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집 가격이 이렇다고 해서 50만 불 이러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 15만 불 정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여기가 샷도알 렌즈요, 그죠? 네, 샷도알 렌즈요입니다. 수완이 H마트까지 25분 정도인데요. 로컬로도 가능하시고요. 하이웨이 타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주변에 골프장도 많이 있고 상권들도 괜찮아요. 식당이나 그로서리나 병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생활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고요. HOA는 얼마? 309불입니다. 309불.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것들은?
모든 어메니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도어 아웃도어 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요가나 뭐 이런 거 클래스 하실 수 있으시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가끔 이벤트 같은 것도 열어요. 콘서트 같은 것도 열고 공짜는 아니지만 이제 티켓 사시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페콜보 잘 돼 있고 쓰레기 피커 포함이고 잔디 관리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난리 났어요. 계속 잔디 깡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되게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니까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똑똑이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